오늘은 417조 무문 용화 변이자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죠. 보겠습니다. 오문 용화 변이자요. 미문 변어 이자야케라. 오문, 나는 들었다는 거죠. 나는 오문 밑에 말은 듣고, 그 다음 문단에 미문, 이런 말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 용하 변이자요. 용하, 여기서 그 여름 하자는, 그 하나라 하자는, 제하의 예의의 가르침이다 하고 이제 주해에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중화의 예의지도 이러한 이제 문명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화의 가르침을 써서 용화 변이자 그 이를 오랑캐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문 용화 변이자요. 님은 듣지 못했다는 거죠. 변어 이자야. 그 오랑캐로부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피동의 의미죠. 변어이 오랑캐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이러한 말은 내가 님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에 가르침을 써서 오랑캐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내가 들어봤지만은 오랑캐로부터 변화되었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다. 진랑은 진랑 그 앞에 나왔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상의 원래 스승이죠. 진랑이란 사람은 토산 그래서 산자는 초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니. 열주공 공리지도하야. 열주공 공리지도하야. 그 주공과 중리의 도, 공자, 주공과 공자님의 도를 그 아주 좋아해가지고, 열. 주공과 공자의 도를 좋아해서 북하고 중국 이원을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배웠거늘. 그러니까 이 초나라는 원래 남쪽 지방이죠.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주공과 중리가 계시는 노나라는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쪽에 가서 중국을 배웠다는 거죠. 그랬는데 북방지 학자, 그 북방의 학자가 비능 꼭지 선야하니 꼭 그를 앞선다는 거예요. 그를 앞서질 못했다는 거예요. 비능. 그러니까 이 진랑이 초나라 사람인데 그 노나라 쪽으로 가서 주공과 공자의 도를 공부했는데 그 북방에 있던 학자들 중에 이 진랑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랑이 아주 그이 뛰어난 이 인재였던 거죠. 그래서 피소위 호골지 사해라. 피소위 호골지 사해라. 그가 이른바 호골지 호골의 선비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랑을 아주 그 호골이다, 호골의 선비다라고 일컬어대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지 형제, 자네의 형제들이 그 진상과 그 아우 그 형제가 사지 90년이라가
그 진랑을 섬기기를 사지. 수십 년 그때는 그 이제 진랑 문화에 들어가서 이 형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랬는데 사사이 수 애지 오녀. 그랬는데 그 스승인 진랑이 그 돌아가시자 이미 수 배지 오녀 마침내 그 스승을 배반하는구나 배반하는구나 그러니까 진랑이 돌아가니까 그 스승을 버리고 이제 허행한테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반했다고 이제 여기 지금 그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보죠. 이 이하는 책 진상 대 하이 학 버행야라. 이 이하는 나무란 것이다는 거예요. 책망한 것이에요. 뭘 책망하냐? 진상이 배 여기서 갑절 배자는 배반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 그럴 때는 이제 음이 패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배로 읽어요. 그래서 진상이 스승을 배반하고 학허행야라 허행을 배운 것을 그 진상이 스승을 배반하고 허행을 배운 것을 나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이다. 하는 여기서 용화 앞에 나왔죠. 용화할 때그 하자는 제하 예의지 교야라. 그 제하의 예의의 가르침이다. 그 중화 지역의 그 문명 국의 예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변화만이지 이냐요. 그 만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변인은 만의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요. 보통 그이 중화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만이라고 그러죠. 남만. 그다음에 서쪽은 서융, 북적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방에 문명국을 이제 그렇게 사방에 이제 오랑캐라고 이제 불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만이는 이제 방향으로 따지면 이제 남쪽과 동쪽 사람들이죠. 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변호인은 그 오랑캐로부터 변화되었다고 한 것은, 그죠? 변어임은 무엇이냐면, 변화어 만인지 이냐라. 반은 돌이요. 견은 피동의 뜻으로 쓰였어요. 변화 당하다는 거예요. 돌이요. 변화를 당하다. 어디로부터? 만인지 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돌이요. 그 만의의 사람들에게 변화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호이라는 것은 반견 변화어 만지냐라. 사는 생야라, 사는 생이다, 태어나는 것이다. 초산야라 돼 있죠. 초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진랑이 생어 초하니, 그 진랑이 초나라에서 태어나니, 대중국지 남이라 중국 남쪽에 있었다. 고로 그래서 북유이하고 중국이냐라. 그래서 북쪽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북쪽으로 유학을 가서 그 중국을 중국에서 배운 것이다. 그 중화에서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선은 과야라, 지나침이다.
꼴은 무슨 뜻이냐면, 제덕 출중지 칭이니, 제덕이 무리에서 뛰어난 것을 일컫는 것이니, 호걸이라는 것은 제덕 출중지 칭이니, 제덕이 무리에서 뛰어난 것을 일컬음이니,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기능 자발 어 유속 야라. 그 능함이 스스로 빼어나다는 거예요. 발굴하다고 그러죠. 뛰어날 발자요. 스스로 그 구속에서 뛰어난 것을 기능 자바로 유속 나라. 배는 여 배와 아니. 그래서 그이배 글자는 그 배반할 배자, 등질 배자와 같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온 진낭은 용화 변이언을 진상은 변어 이하라. 진낭은 그 제하의 예의의 가르침을 써서 그 오랑캐들을 변화시켰는데, 진상은 변어이, 그 오랑캐로부터 변화를 당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다.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는데요. 그러니까, 허행을 가서 배웠으니까, 허행으로부터 배운 것을 변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주고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진낭은 초인, 초나라 사람인데, 진낭 초인이 북하고 중국, 북쪽으로 가서 중국에서 배웠는데, 그러니 즉, 시, 용화, 변이요. 그러니 이것은 곧그 중화의 도를 써서 오랑캐를 변화시킨 것이요. 진상은 소하고 진낭이나 그 평소에 그 스승인 진낭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는데 마침내 내위 허행 도변하니 마침내 허행에게 변화되었으니 그렇죠? 위 A 소 B예요. 허행에게 변화를 당했다는 거죠. 기동으로. 그러니 이것은 곧시 변어 이하라. 이것은 바로 오랑캐로부터 변화된 것이다. 변화를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석자에 공자 몰 거신을 삼년지 외에 문인이 치임 장기 팔세. 그 예전에 공자께서 돌아가시고 그 3년지 외에 3년이 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자는 지나다 이런 뜻이네. 3년이 공자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지난 거예요. 지나니 문인이 그 문인들이 치임 장기 발세 장차 힘을 뿌려서 짐 임자요. 짐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입, 읍어, 자공하고, 들어가서, 자공에게 읍을 하고, 입, 읍어, 자공하고, 상향이 곡하니 서로 바라보고 곡을 하니, 서로 향해서 그 스승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면서 곡을 하니까, 개, 칠성, 모두 다 뿌리를 잃었다는 것은, 이, 목이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에 들어가서 읍을 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슬피 울어서 모두 실성연회, 그 목이 쉬도록, 한 연후에 귀언을, 그 이후에 돌아가거늘, 돌아가거늘. 그 다른, 이 문인들은 다 돌아갔는데, 자공이 이제 다시 와서 더 3년을 더 지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공은 반 축시로 장하야. 그 자공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축시를 그 시를 지어서 그 어디에 어장, 여기서 장은 그이 묘소가 있는 그 뜰에, 묘장에, 그 묘가 있는 마당에다가 이 거처할 곳을 짓고 돕고 3년 연후에 귀하니라. 홀로 거기에 더 3년을 머무른 연후에 돌아가니라. 타이레 후이레 자하 자장 자유가, 그 문인들인 자하와 자장과 자유가 이 유약하 성인이라 하야. 유약, 유자를 얘기를 하죠. 그 유약이 성인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하, 자장, 자유가, 우리 그 문인 중에 그 유약이 선생님과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기 보사 공자로 차지하야 그 공자를 섬기는 바로서 그를 섬기고자 해서 스승이 공자를 섬기는 바와 같이 그 유약을 섬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 증자한데 이것을 증자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강 증자한데 증자에게 강요한데 증자왈 그러니까 증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가하니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불가하니 강하니 탁 추양이 폭지라 호호호 불가상이라 이게 아주 그 명문이죠. 그 공자의 도를 증자가 이렇게 세 구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강한이 탁치며 그 강한으로 씻으며 이건 이 강수 한수를 이야기해요. 아주 그이큰 맑은 물로 깨끗이 씻으며 또 취향이 폭지라 그 가을 햇볕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 강한의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을 햇볕을 띄우니까 오호호 불가상이로다. 아주 희고 희어서, 희고자요. 자, 아주 희고 희어서 불가상이 더할 것이 없도다. 더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임은 평성이다. 임은 진, 진임이죠. 아까 치임 나왔죠. 임은 평성이다. 강은 상성이다. 그래서 강증자 이렇게 나왔었죠. 강요하다. 그다음에 폭은 포목의 반절이다. 포는 음이 호다. 이것도 밝을 호자예요. 나를 밑에 나오는. 주의보죠. 3년은 고자의 옛날에 위사 신상 3년하니 스승을 위해서 거성이다. 스승을 위해서 신상 3년을 되었으니 옛날에는 스승이 돌아가시면은 신상 3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약 상부이 무복이하라. 이것은 어버이를 잃은 상, 어버이상, 어버이상과 같이 하되 약상복. 그런데 무복이하라. 복은 없었다. 복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이다. 마음심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심상3년을 했다는 거죠. 페이지 보죠. 예기 기단궁에 예기 단궁편에 보면은 타사 무범 무운하야 스승을 섬기는 데 있어서 스승을 섬김에 무범 범함이 없고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범이라는 것은 스승의 안색이 좋지 않을 때그이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범이라는 것은 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승을 숨길 때는. 그다음에 무은 그 스승이 혹시 잘못을 했다면은 그것은 감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승이 잘못은 바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고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좌우 취향 하되 그 좌우에서 그 나아가서 잘 모시는 거예요. 그 주변 좌우에서 나아가서 잘 공양 하되 무방 그 어떤 일정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방하며 좌우 취향에 무방하며 그다음에 복근 지사, 그 아주 부지런히 그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잘, 이 부지런히 복무한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심상 3년이라 마음으로 3년상을 치른다라고 그 예기 단군편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죠. 여기 지금 예기 단궁 편에 제가 적어놨는데 예기 단궁 편에 보면은 이세 가지 사친, 사군, 사사의 방법에 대해서 써놨어요. 지금 여기 세 주에 있는 건 사사죠. 스승을 섬길 때는 무범, 무운, 신상 3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은 범안. 그 안색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무릅쓰고 빛간, 곧게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범. 무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스승을 섬길 때는. 스승의 안색이 좋지 않을 때는 그것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운이다. 무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허물을 감춘다는 거예요. 은과 허물을 감춰주는 거예요.
수준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신상훈련이다. 그다음에 인구는 숨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구는 숨길 때는 유범무훈이라는 거야. 유범무훈. 범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군인 경우에는 인군이 기색이 좋지 않아도 신하면은 올바른 도리로서 할 말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임금의 눈치를 보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은 인군이 잘못이 있을 때는 숨겨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은 숨김이 없다. 그리고 인군이 돌아가면은 방상삼년이다. 방상삼년. 방상은 이 국가의 신하는 이제 그 3년 동안 복은 입는데 방상은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거야. 자기 일상생활은 다 하면서 이 인군의 상을 치르는 것을 방상삼년입니다. 그럼 이제 어버이를 섬기는 방법. 사칭은 어떻게 하느냐? 사칭은 유언무범이라는 거예요. 어버이가 잘못한 것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거는 자식의 도리로 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찬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언 허물이 있으면은 어버이의 경우는 숨겨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무범 또그 안색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으시거나 기색이 안 좋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버이를 섬길 때는. 그러니까 유은 오범. 그다음에 상은 치상삼년이다. 아주 최고의 지극한 그 자체복을 입죠. 참채를 입죠. 아주 제일 그이복 중에서도 제일 거친 삼배 옷을 입고. 그 움막에서 그 묘소 앞에 집을 짓고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잘 시상을 하는 거예요. 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보면은 이그 어버이와 인군과 스승에 따라서 이 어떻게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모시고 돌아가시면은 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간단한 기록이 그 얘기 당근편에 있어요. 여기 지금 세주에는 지금 사사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죠? 우운 또 말하기를 우운 또 말하기를 공자지상에 문인이 의소 복하니 그 공자의 상을 당해서 그 문인들이 복을 어떻게 입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석자에 옛날에 부자지 상 안연에 그 부자께서 그 안연의 상을 당했을 때, 안연이 먼저, 돌아왔죠. 선생님보다. 공자님이 안연의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약상자의 우복하시고, 마치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하셨지만은, 복을 입지 않으셨고, 자기 자식을 잃은 것 같이 상을 치렀지만은 복은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상 자료에도 여견 하시니 그 다음에 또 자로도 또 공자보다 먼저
돌아갔죠. 그 자로가 죽었을 때도 여견 또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복은 입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청컨대 청상 부자의 그 부자를 이름에 약 상부의 무복이라. 그 스승이 우리 대자가 돌아갔을 때 아들을 잃은 것처럼 하셨으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약 상부.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하는데, 복은 입지 않는다. 무복이다. 이렇게, 이 자공이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인들이 지금 이제 신상 3년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신상 3년을 복을 입지 않고 이제 여기서 공자님 상을 치르고 이제 떠나갔는데 자공은 다시 돌아와서 3년을 더 거상을 했다는 거예요. 임은 담야라. 짐 담자요. 짐을 메다. 이런 짐. 임은 담야라. 보람의 반절이다. 장은, 여기서, 축시로 장이라고 해놨죠. 자공이 돌아와서 장에서 집을 짓고 있었다는데, 이 장은 상지 장야라. 그 무덤 위에 형상, 무덤 위에 단장이다. 좀 이렇게 이렇게 단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그 뜰이 되는 마당이 되는 거예요. 단장이다. 유약 사성인은 유약이 성과 비슷하다라고 한 것. 유약 사성인은 개기언행 기상이 유사지자 하니 여단공 독이 자유 위유자지언이 타 부자지 유시하라. 대개 그 언행과 기상이 그 언행과 기상이 그 유학의 그 언행과 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그 언행과 기상이 유사지자 하니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있으니 여단궁 속이 그 예컨대 단궁에서 기록한 예기 단군편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기 단군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유가 유자에게 자유가 이르기를 위유자지언이 유자의 말이 유자가 하는 말이 사 그 우리 부자님과 비슷하다. 유자의 말이 우리 공부자와 비슷하다고 한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예기 단군편에 자유가 유학의 말이 우리 선생님 말하고 비슷하다. 이러한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공자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자를 선생님과 비슷하니까 선생님처럼 섬기자 했는데 김자가 그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의 도는 이제 그 아까 강한이 탁지며 취향이 폭지며 호호 불가 상도다 이렇게 아주 그 아주 그더 비할 데가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도를 누가 대신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기 단궁 상에 예기
관공상에 보면은 유자문, 유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유자 운어 증자와 유자가 증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문 상어 부자호왕 문 상어 부자호왕 여기 문 상어 부자호왕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 세 줄을 보면은 이 물을 문자는 정독 작아서 잘안 보이죠? 정독 위문하고 들을 문자라는 거예요. 그 정현이 이것을 들을 문자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문자가 아니라 들었다는 거지. 또 상은 거성. 거성이니 이것은 위사헌이 거국이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벼슬을 실이 그만두고 나라를 떠나는 것 그것을 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문상어 부자호와 그러면 그 부자께서 벼슬을 그만두고 나라를 떠나시는 것. 벼슬을 그만두고 그 나라를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들었느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왈 대답하기를 왈 문지의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자가 증자한테 선생님이 관직을 버리고 이 나라를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욕 속빈이오 사욕 속효라. 그 상은 그러니까 이 관직에 있다가 그 관직을 버리고 나라를 떠나는 것은 얘기하는 거죠. 그 상자죠. 그것은 욕속빈이요. 특히 가난해지고자 하는 것이요. 벼슬을 버리고 나라를 떠나니까 벼슬을 잃고 나라를 떠나는 것은 빨리 가난해지고자 하는 것이요. 사욕 속표라. 죽는 것은 혹히 그 썩고자 합니다. 죽는 것은 이 몸뚱이가 빨리 썩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벼슬을 버리고 나라를 떠나는 것은 가난해지고자 하는 것이요. 죽는 것은 빨리 썩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유자왈, 유자가 말하기를 시비 군자지언이라. 이것은 군자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자왈, 그러니까 증자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삼야, 삼은 증자의 이름이죠. 내가 여 자유 문지라 내가 자유와 함께 들었다.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와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왈, 유자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은 연아, 그런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연주. 그렇다면, 부자, 유의. 여기서 위는
버성이다, 그러죠. 부자, 유의, 언지하라. 그렇다면, 부자, 유의, 언지하라. 부자가 어떤 유의라는 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이 유자가 생각하기에 부자가 하실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또 자유까지 같이 있어서 같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아마 선생님께서 어떤 그렇게 말씀하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증자가 이 사원으로 고 자유한데, 증자가 이 말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가지고 또 자유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의 자유가 말하기를 자유가 말하기를 시임제라 유자지 권이 하 유자야라. 그러니까 자유가 말하기를 희마도다 유자의 말이 우리 선생님의 말과 비슷하다. 이렇게 자유가 도리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석자에 옛날에 부자 거호 동하실세. 그 선생님께서 살아 계실 때 부자 거호 송하실세. 견 환삼아 자위 석박 3년이 불상 하시고 송나라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보셨냐면은 그 환사마라는 자가 이거 환태를 얘기해요. 그 환사마가 스스로를 위해서 석박을 3년 동안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석박을 3년 동안 만들려고 했는데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곽이죠. 관은 내관이고 곽은 외곽이죠. 그러니까 그 관의 바깥을 이렇게 둘렀다는 것을 돌로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네? 환사마가. 그런데 3년이 걸려도 그걸 못 만드는 걸 보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환삼아는 잔주죠. 환삼아는 송이 향할 향자는 그 성으로 읽을 때는 향으로 읽어요. 성상이라고요. 상술지 손 손자요. 상술의 손자이니 명이 퇴다. 명이 퇴. 명이 이름이 퇴다. 환태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와 약식이 미아로다. 이와 같은 것은 아주 같이 쓰는 것이다. 그 3년 동안 그 속박을 만들면서 이룬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자께서 이와 같은 것은 이건 사치다. 이러면서 사불여 속휴지 위하라. 죽는 것은 죽음은 불여 속휴지유어라. 그 빨리 썩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죽으면은 빨리 썩어야지. 그것을 이 죽은 사체를 더 온전히 보관하려고
그 속박을 뭐하러 이렇게 사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 사지 욕속 휴는 그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죽는 것은 그 빨리 썩고자 합니다라고 한 것은 위 판사마 언지하라. 그 판사마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판사마가 그 속박을 이 사치스러운 속박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남궁 경숙 반에 남궁 경숙이 돌아오매 여기 경숙은 남궁 경숙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맹희자지 아들, 맹희자지 자인데 맹희자의 아들인 중손이라는 거예요. 중손 열자야. 중손 열이니 대상실이 일찍이 그 직위를 잃고 고로이 노나라를 떠났다가 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궁 경숙은 원래 맹희자의 아들 중손열인데 그 일찍이 노나라에서 그 지위를 잃고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보 이 조한. 근데 반드시 그 보물을 가져와서 싣고 조회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그 조정의 임금을 만날 때 보물을 싣고 와가지고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자께서 그 일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보좌왈 약시 기화야라 이와 같은 것은 뇌물이다. 뇌물이라는 거예요. 상 불여 속빈지 유하라 하시니 그 지위를 버리고 나라를 떠나가는 거 그거는 그 속히 그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라고 하시었으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 상지 욕속은 상지욕속빈. 그 나라 지위를 버리고 나라를 떠나는 것은 속히 가난해지고자 함이라고 한 것. 이것은 위 동숙 언지하라. 이것은 그 남궁 경숙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남궁 경숙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공자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이 환태와 그 경숙의 경우를 들어서 죽는 것은 빨리 썩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라를 관직을 버리고 나라를 떠나면은 속히 이 가난해지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 이 자유지 언으로 고 유자하니. 이제 자유가 그런 말을 증자한테 했으니까, 증자가 자유에게 들은 이 말을 가지고 그 유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자에게 고하니, 유자 말하기를.
연이라. 아, 그렇다. 오고, 와이. 비, 부자, 부자죠. 비, 부자지, 언약.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나는 부자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 이야기. 나는 참으로, 그렇다. 나는 참으로 부자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자가, 그러니까 증자와 증자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자, 하이, 기지, 고. 그대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았느냐? 유자에게 물어본 거죠. 그 선생님이 말씀이 아니라는 걸 놓은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아신 겁니까? 그러니까 유자 말하기를 부자 제어 중도에 부자가 중도에서 그 여러 법과 제도를 만들 때에 있어요. 제어 중도. 중도는 노나라. 중도는 노나라 읍인데 노읍인데 중도는 노나라 읍인데 공자께서 상, 위지, 제하사. 일찍이 거기에서 그 읍제를 했다는 거예요. 중도에서, 읍제를 했어. 그랬을 때, 위민 자제라.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제어 중도에. 부자께서 그 중도에 국제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때, 이거래요. 그때, 사촌지관과 오촌지 하시니, 그때 제도를 만들 때 관과 곽의 그 치수를 사촌과 오촌으로 그이 관곽의 두께를 제도화 했다는 거예요. 사촌. 우리 손, 일촌이 한 3cm쯤 되죠? 그러니까, 사촌이면, 12cm, 그다음에 15cm니까, 굉장히 이 관과 각이 나무가 두꺼운 거죠? 사촌지관과 오촌지관. 하시니. 이, 사, 지, 구역, 귀하라. 이것으로서 그 속히 떡고자 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그 관과 곽의 치수를 4치와 5치로 정했으니까 이거는 그 시신이 빨리 썩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관과 곽을 어느 정도 두께 있는 것을 쓰게 제도화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석자에 옛날에 부자 실, 노, 사구 하시고, 공자께서 사구, 그 법무부 장관 맡았던 대사구를 그만 두시고, 이제, 외유를 떠나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께서 그 노나라 사구의 자리를 이루시고, 장지 형 가실 때, 형으로 가실 때, 네? 형으로 형 땅으로 장차 가시려고 할 때에 있어요. 장응 청어 토라 장차 초에서 초빙하는 것에 응하려고 할 때, 그때 송나라로 먼저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형도 그 초나라 옆에 있는 남쪽 지역이죠. 그랬을 때 개선지 다하 하시고 그 자하로 하여금 앞장서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 자하 하시고
우, 신지, 이, 염유. 또, 그, 염유로 거듭하게 하시니, 신지. 그러니까, 그, 자아를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다 또 염유도 같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지, 미역, 빛나라. 이것을 보면은, 빨리, 가난해지고자 하지 않는 것, 불욕빈, 그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알수 있다. 라고 이제 유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 뜻을 잘 이제 간파하고, 이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일화를, 이제 얘기, 방금편에 있는 내용을 세부로 다루고 있어요. 소사 공자는 소이 사 부자지 예하라. 공자를 섬기는 바라는 것은, 소사 공자. 그것은, 소위 사 부자지혜라. 부자의 예로서 섬기는 것이다. 부자를 섬긴 예로서 하는 것. 강한은 앞에 강한이 탓지며 이렇게 돼 있죠. 강한은 수다하니 물이 많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탓지 덜하여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한 것이요. 강한에 깨끗이 씻으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 추일은 조열하니 그 가을 해는 그 가을 날로 하면 되겠네요. 가을 날은 아주 조열하니 건조하고 그 가을 햇볕은 건조하고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아주 매섭다는 거예요. 따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주 가을 햇볕은 건조하면서도 따가울 정도. 그러니 이것은 뭘 말한 것이냐? 온 국지 아니하라. 마르다 할 때는 음이 간이 되는 거예요. 마를 간. 이것은 그 햇볕을 쬐어서 건조한 햇볕을 쬐어서 아주 바짝 마른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강수와 한수의 그물 많은 거기다가 아주 깨끗이 세탁을 해서 가을 햇볕, 그 건조하고 아주 따가운 가을 햇볕에 내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이 옷감을 세탁해서 말리면 아주, 아주 깨끗하게 흰 거죠. 호호는 별백모라 아주 깨끗하고 흰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탕은 더할 가짜와 같다. 이것은 온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부자 도덕 명자야. 부자의 공자님의 도덕, 도와 덕이 명저, 밝게 드러나서 부자 도덕 명자야. 광희 결백하시니 그 빛남이 깨끗하고 희니. 그러니까 아주 그 광희가 그이 빛이 아주 결백하니 부자의 도덕이 밝게 드러나서 그어이 광희가 아주 결백하니 비 유약 소능 광불야라. 이것은 그 유약, 이건 유자를 임명해요. 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약이 소능방벌, 그, 비슷하게 여길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유약이 방불할 바. 방불은 같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 방불하다고 그러죠. 유약과 유약이 능히 방불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 호발, 혹자는 말하기를 사, 삼호자는 이, 세 마디 말은 냉자 찬미 증자지 사해라. 냉자가 증자의 말을 찬미한 것이다 라고 혹자는 하였다는 거예요. 그 원문 뭐죠? 금야에 낭만 격설지이니 비 선왕지 돈을 자배 자지 사이 학지하니 역 이어 증자이로다. 지금 낭만 격설지이니 그 남쪽 그 오랑캐의 격은 왜가리 또는 떼까치 격자예요. 격설지인이라는 것은 아주 격은 그 왜가리 울음소리 들으면 꽥뭐 이렇게 울잖아요. 그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새라고 그래서 그것을 격설이라고 해요. 그 낭만에 왜가리 소리를 내는 사람이 비선왕지 돈을 그 선왕의 도가 아니거늘 그 남쪽 낭만에 왜가리 소리 내는 사람은 이제 허행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 허행이라는 사람 그 낭만에 왜가리 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선왕의 도가 아니거늘 자, 배, 자지, 사. 자는 이 진상을 얘기를 해요. 자네가 자지사, 자네의 스승을 배반하고. 그럼 이제 빈 양을 얘기를 하겠죠. 자네의 스승인 그 진양. 그 호골의 선비인 진양을 자네의 스승인 그 진랑을 배반하고 학지하니 글을 배우니 허행을 배운다는 거예요. 글을 배우니 역이어 증자이로다. 또한 증자와 다르다. 증자와 다르다. 격은 역 이것도 때깎이 격자예요. 그 격은 또한 이 때깎이 격자로도 쓰니 고역의 반절이다. 격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격은 방노야니 여기서 이 왜가리 격자는 그건 방노니 방로가 뭐 때까치나 왜가리 이런 것을 말하는 용어예요. 그 이름이라 방로니 악성지 조여라 그 나쁜 소리를 내는 새다. 악성지 조여라 난만지성이 난만 사람들의 그 소리가 사지하니 이와 비슷하니 이것은 지 허행야라. 허행을 가리킨 것이다. 남쪽, 남만의 사람들의 언어가 마치 왜가리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문 추러 유곡하야 천우 금곡자요. 임은 하 교목이
입고 자케라. 또 같은 말이죠. 문과 미문 이렇게 이제 대치해서 글을 쓴 거예요.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는 들었냐? 추로 유곡하야 천우 교목. 그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교목으로 옮겨간다는 말은 들었다. 교목은 아주 높은 나무죠. 그러니까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서 낮은 데서 나와서 저 높은 교목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님은 이런 말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 교목이 입어 유곡자 캐라. 그 높은 나무 교목으로 교목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유곡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다. 맹자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그 높은 도를 하다가 낮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진상을 이제 나무라면서 얘기한 말이겠죠. 소와 벌목지 시에 운 벌목 정정이언을 조명 앵앵이로다. 출자 유곡하야 천우 교목이라 하니라. 시경소와 벌목의 시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벌목 정정이언을 그 나무를 베는데 쩡쩡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쩡쩡은 의성어예요. 벌목 정정이언을. 그러니까 새들은 어떻게 우느냐? 앵앵 하고 운다는 거예요. 새 소리는 앵앵 우는구나. 나무를 베는 소리가 정정하니 새들은 앵앵 울도다 소리죠. 그래서 출자 유곡하야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천우 교목. 그저 높은 나무로 옮겨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내용을 따온 거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신한진씨와 비 진상 유고 주하 아니 불효 금융 사하 천교야라. 이것은 진상이 높은 곳에서 말미암아서 낮은 곳으로 쫓아가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상이 그 호골의 선비인 진낭에게 배우다가 그 스승이 돌아가자 그를 배반하고 저 남쪽에 오랑캐인 허행에 가서 배운 것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효 뭐뭐만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금능 사하 천교야라. 이것은 그 새들이 능히 아래를 버리고 아래를 사하 아래를 버리고 위로 높은 교목으로 옮겨간 것만 못한 것이다. 그걸 비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노송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송에 보면은 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융적 시응 아니 형서 시징이라 하니 주공이 방차 음지 어신을 자시지 학하니 역 위불선 변이로다. 또 노송에 시경 노송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융적
서윤과 북적이죠. 그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 이들을 친히 칠응자예요. 징계할 응자인데 융적을 친히 평서 시징이라 하니 그 평서 형과 서 이것도 지금 나라 이름이죠. 나라 이름이에요. 그 형과 서가 이에 응징되도다. 징계되도다. 윤과 적을 치니까 형과 서가 징계가 되었다라고 한 노송의 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공이 방차운지라 하시니 주공께서 바야흐로 이들을 응징하셨거늘 주공께서도 이들을 응징하셨다는 거예요. 주공께서도 또한 이들을 응징하였거늘 자 시지학하니 그 자네는 그들을 배우니 자네는 이에 그들을 배워 도리어 가서 이걸 응징하지 않고 가서 허행에 가서 배운다는 거죠. 오랑캐에 가서. 그러니 여위 불선변이로다. 또한 이것은 좋지 못한 변화, 불선변. 잘못 변화되는 거예요. 그 좋지 못한 변화가 되었다. 좋지 못한 변화가 되었다. 이것은 노송 비궁지 편이라 노송 비궁이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비궁 문다들 빗자인데 비궁 우리 저 불로 선생님이 그 우스칸 사당이라고 이제 그 시경에다가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비궁이라는 것은 그 우리 요즘 말하면 이제 종묘를 얘기해요. 그 나라에 여러 그 선대 왕들을 모신 사당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제 노나라의 역사들을 쭉 선대 왕을 추존하면서 쓴 시의 내용이에요. 응은 격이하라. 응은 치는 것이다. 실격자죠. 형은 초본하라야라. 초나라의 본래 호칭이다. 본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선은 공명이니 근 초자에라. 나라 이름이 그 초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다. 징은 예하라. 징은 다스린다는 뜻이다. 징은 예하라. 그만 지금 살펴보건대 차신은 위 희공지 동이니 이것은 원래 그 노나라 희공의 송이라는 거예요. 희공이 읊은 송인데 이 맹자이니 주공 언제 하시니 그 맹자께서 여기에서 주공을 말씀하신 것은 이걸 가지고 주공을 얘기를 했잖아요. 주공을 얘기하셨으니 이것은 역단장치의 신이라. 이것은 또한 그 장을, 그 문장을 끊어서 단장. 그 뜻을 취하신 것이다. 거기 그 지금, 그 주공께서 하신, 그, 내용만 끊어가지고, 여기서 뜻을 취했기 때문에 주공을 말씀하신 것이지. 원래는 이건 시공의 송이라는 거예요. 이 시는. 뭐죠? 단은 도관의 반절이다. 단은 도관의 반절이다. 절지 하단냐. 그 잘라서 그것을 끊어지게 함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한 것이다. 잘라서 이것을 끊어지게 한 것이다. 이 단이라는 것은. 그런데 약, 자연, 판절, 즉, 보, 관, 반절이다. 만약에 저절로 자연이 이것이 끊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보와 관의 반절이다. 이때는 아마 이게 발음이 지금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끊어지게 했을 때는 이제 이 도시 모두 도시할 때 도자와 도관의 반절로 읽고 이것이 자연이 끊어지게 됐다면은 이제 무리 도자에다가 이 도관의 반절로 읽으라는 거예요. 신한진 씨 말하기를 불선변은 이게 잘못 변화됐다는 거죠. 그것은 위 변어 이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오랑캐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랑캐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